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이쯤에 미국에서 지금 11월에 해리스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베팅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과학자들이 카멜라 해리스가 압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번은 AI 시대다. 그죠? 이번 선거는 AI가 여러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좀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둘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죠? Staying Alive. 살아남기 위하여라는 곡이에요. Staying Alive, Staying Alive.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아주 잘 추죠? 요게 바로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고요. AI가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춤추는 게. 혼자만 춤추는 게 있고, 여러 명이 춤추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춤솜씨가 멋진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그죠?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제가 한건 아니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그 사람은 토마스 밀러가 연구를 한 건데,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예측을 내놨습니다. 밀러의 예측 방법론은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여론조사 기관은 소멸합니다. 사라진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유권자 설문 대신에, 그죠? 유권자 설문이 지금 일반 여론조사죠. 대신에 선거 베팅 시장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선거 베팅 사이트를 대신한 거예요. 밀러는 이 방식으로 2020년 이 사람이 이미 그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지금 귀를 쫑긋하고 다 보고 있어요. 토마스 밀러예요. 밀러는 2020년 대선과 그다음에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었습니다. 밀러의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크게 이기고 선거인단 573표 중에 449표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베팅 시장이 군중의 지혜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이제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 리더 해서 그죠? 뭐 많죠. 지금 어디 하면서 매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2, 3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2, 3년 안에 사라지고 자, 그래서 밀러는 이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선생님. 밀러는 프리딕트라는 선거 베팅 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델은 9월 10일 해리스 트럼프 토론 이후에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베팅 사이트요. 선거 베팅 사이트라고 합니다. 선거 베팅 시장 데이터 그중에서 하나가 프리딕티브이라는 선거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딕티브에 보면은 이게 지금 언제 끄냐면 2020년이에요. 2020년 대선 때조 바이든이 그죠? 1등을 했죠. 89센트,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11센트,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론조사 기관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짓말 해도 상관없고, 뭐 참말을 해도 상관없고, 엉뚱하게 그죠. 일부러 달리 하기도 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베팅 사이트는 자기가 돈을 베팅해서 자기가 돈을 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공부를 합니다. 한두 달 공부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왜 이기느냐, 이길 것인가. 그래서 전부 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일부를 베팅을 하는데, 일부 중에서, 그죠? 일부 중에서 조 바이든한테 89센트를 베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11센트를 베팅을 했어요.
1불 중에 내가 조 바이든한테 89센트를 베팅을 많이 하면 조 바이든이 이기면 여기에 11센트가 내가 더 이겨서 1불을 따는 거예요. 1불을 따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는 좀 낫죠. 11센트를 내가 베팅을 해서 지면은 제로입니다. 나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론조사 끝났다. 여론조사 기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미래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결정을 하고, 정말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대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고맙다는 메시지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여론조사 기간은 끝났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베팅 사이트가 없는데, 베팅 사이트 하나 만들면은 정말 대부자가 됩니다. 대선 베팅 시장이 지금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토마스 밀러고, 그죠? 토마스 밀러가 바이든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트럼프 쪽으로 확 쏠려서 트럼프가 이기겠다 하다가 이제 다시 해리스한테 기운을 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역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베팅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이 베팅 사이트는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가? 내셔널 폴에서 해리스가 48.4%, 트럼프가 45.5%, 뭐 이렇게 가고 있다. 큰 차이는 아니죠.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역적으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인지. 프리딕티드,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그죠? 프리딕티드는 누가 지금 이길 것인가? 이것도 이제 옛날 지나간 건데,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누가 이길 것이다. 이게 루비오, 조지 부시, 뭐, 그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로 이길 것이다라고, 요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베팅 사이트입니다. 베팅 시장에 나온 겁니다. 저는 주로 매일 보고 있는 게 폴리마켓이에요. 폴리마켓. 폴리마켓에 들어가면 무료로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자기 이메일만 등록해놓으면 폴리마켓에 들어가 봤습니다. 요게 어제 들어간 거예요. 어제 프레지덴셜 일렉션 위너 카멜라 해리스가 51% 이기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48%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베팅 사이트예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한테 51.1센트를 베팅을 하면은 카멜라가 이기면 내가 여기서 49센트를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00불을 베팅을 했으면은 그만큼 10,000불. 근데 크게 이게 도박이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저기 베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1센트를 카멜라한테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트럼프가 이기겠다는 사람은 41센트를 내고 여기서 베팅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지면은 내 돈이 싹다 날아가고, 트럼프가 이기면 여기서 53센트를 내가 버는 거죠. 그런데 1불짜리 베팅인데 거기다가 1000불 베팅하거나 10,000불을 베팅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흔히 보는 거는 배트페어 해서, 요것도 사이트인데 어떤 사이트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베팅 사이트입니다. 예, 베팅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에도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고요. 2번이 도널드 트럼프이고, 3번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은 카멜라 해리스가 11월에 압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춘에서도, 그죠? 포춘에서 이와 같이 보도를 크게 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토마스 밀러,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죠? 포춘에서 이게 원래 그,입니다. 원래, 여기에서, 복잡한 숫자 처리 모델을 사용해서 해리스가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길 것뿐만 아니라, 압승할 것이다 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앞으로 예측 시장, 그죠? 프리딕션 마켓, 예측 시장이 살아남고 살고,
여론조사 기관은 죽는다. 그죠? 예, 갤럽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어집니다. 예, 이러한 예측 시장은 정치적 이념 기반을 두지 않고 뭐 현금을 주죠. 아무튼 밀러가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자, 미국 대선에 누가 이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코인 하는 사람들, 그죠? 블록체인, AI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지원하느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뭐 비트코인을 굉장히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은 해리슨 약간은 그죠 조금 주저주저하지만 그래도 젊은 미국의 사업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전부 다 코인 또는 뭐 블록체인 마켓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을 블록세인은 사기다 이런 소리를 못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카멜라 해리스가 11월에 압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보았습니다. 누가 예측을 했냐면 토마스 밀러라는 사람이 예측을 한 거예요. 박영숙의 미래 TV 여기까지 이제 프리딕션 마켓 그죠? 이렇게 베팅 시장이 뜨고 여론조사 기관은 죽는다,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